자체에 대해서 한국어로 쓰여진 지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데이터셋을 공개했는데요. 한국 역사, 한국 문화, 한국 지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둘로 딱 쪼개보면은 구글의 제미나이, 이거 GPT-3.5가 생각보다 만국공통 지식도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. 전체적으로 만국공통에 대해서 GPT-4가 잘합니다만 한국 특화된 지식을 물었을 때는 GPT-4가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. 이런 것들이 소버린 AI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한국어 자체에서 얼마만큼 상식과 관련된 것들을 잘할 수 있는가를 또 체크를 해봤더니 하이퍼클로바이스가 한국과 관련된 지식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경쟁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